엄청 아쉽고 들킵니다. 하, 방금 저기 뭐냐 짐을 내려놓고 지금 경기도 이천에서 해운대 가는 짐을 하나 잡아가지고 지금 이동 중에 있습니다. 머리가 완전 베토벤처럼 우리 딸내미는 또보 박사님 머리를 하는데, 아 이게 빠마지 얼마 안 됐는데, 빠마지 얼마 안 되니까 드라이하면 싹 자연스럽게 깔끔하게 딱 넘어가는데, 짐 내리면서 땀을 좀 흘렸더만 완전히 막 꼬여가지고, 아 성가시네 이거. 화면으로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네요. 자 아무튼 요 짐실으로 가는데, 아이고 오늘은 월요일입니다. 월요일 앞전 영상에 말씀드렸다시피 요즘에 5월인데도 제가 항상 누누이 말씀드렸는데 5월부터는 이제 일이 좀 풀린다, 일이 좀 많아진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, 와 이번 5월은 영 분위기가 안 좋아요. 근데 오늘은 그나마 일이 조금 받쳐주더라고요. 월요일이다 보니까 매주 월요일은 그나마 일이 제일 많은 주 중에 하루입니다. 예, 그래서 오늘도 지금 저녁 시간 지금 8시에 상차하기로 했는데 도착하면 7시 한 50분쯤 됩니다. 부랴부랴 움직인 게 전화에 와가지고 아 좀 최대한 빨리 좀 와주십시오 라고 하더라고요. 네, 그래갖고 오케이 그래갖고 막 빛의 속도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. 네. 자 아무튼 상차지 가서 한번 영상을 캐도록 할 건데, 통신 빈 렉이랍니다. 통신 렉. 네. 통신 빈 렉인데 처음에 제가 잡은 금액하고 차가 4대가 안 돼. 근데 마지막에 나간 오더하고 금액이 틀렸어요. 근데 저는 잡아서 먼저 말씀드렸어요. 아 오다가 4개가 떠 있는데 이거 마지막에 나가는 오다 금액에 맞춰줄 수 있냐 하니까 오케이 하더라고요. 그래서 일부러 잡았어요. 왜냐면 제가 집 내리는 시간이 정해져 있는데 뭐 딱히 싫을 만한 짐이 없더라고요. 근데 이거는 8시도 상차 가능하다라고 오케이 사인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잡았는데, 제 딴에는 제가 좀 아쉬워서 잡았죠. 예, 잡았는데 거기다가 마지막에 올라갈 수 있는, 마지막에 나간 오다하고 금액 맞출 수 있냐고 오케이 해서 마지막에 나간 게 10만원이 더 올라갔더라고요. 전 더 올라갈 줄 알았어요. 알았는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짐을 내리는 시간이 있다 보니까 아쉬운 대로 요거랑 놓칠까 싶어서 미리 잡아놓은 거예요. 잡고 협의를 받죠. 자 아무튼 상차지 경기도 이천 공차 거리가 한 40km 정도, 43km 오더라고요. 공차 거리 꽤 나오지만 그래도 금액이 올라갔기 때문에 가벼운 마음으로 가보겠습니다. Let's get it. 짐 다 실었습니다. 짐 다 실었고 짐은 앞에 거 엄청 가벼워요. 앞에 거는 그 통신 장비 들어가는 무슨 그냥 케이스도 케이스 밖에 달려있는 케이스인데 뒤에가 무거워요. 뒤에 게 뒤에 팔레트 두 개를 놨는데 그게 한 1톤 1톤 약 한 2톤 돼요. 전형적인 뒷짐이 됐죠. 근데 짐 특성상 어쩔 수 없이 그렇게 실어야 되는 짐이라 가지고 일단은 짐은 전반적으로 가벼운데 뭐랄까 축을 내리고 운행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. 저 앞에 것만 실었으면 대길이었네. 조금 위에서 움직이는 거 있지만 저 정도 움직이는 거는 뭐 일도 아니라서. 내일 아침에 9시 반 첫차입니다. 첫차. 예, 제일 먼저 그래서 제가 잡고 협의를 본 거예요. 첫차라서. 자 아무튼 깔끔하게 한번 내려볼게요. 자 블러스길. 자 베이스캠프에 도착했습니다. 도착했고 이제 여기 어디냐면 김해 금강가위휴게소입니다.
예, 현재 시간 밤 12시 40분. 보통 보면 저는 밤 12시 전에는 보통 키를 뽑아가지고 보통 제일 가까운 휴게소 가서 잠을 취하는데, 오늘은 좀 컨디션이 좀 괜찮고 해가지고 그냥 김해 금강가 해가지고 휴게소까지 왔어요. 왔고 내일 여기 일로 쭉 한 30 몇 킬로만 가면 해운대가 나오기 때문에 여기가 그나마 좀 화물차들이 좀 덜 있다 할까? 다른 휴게소들은 꽉 차 있어요, 차들로. 잘 데가 없어요. 그래서 여기 금강가 휴게소는 그나마 자리가 좀 많이 있어서 이쪽으로 왔습니다. 예, 이제 자고 내일 아침에 일어나면 됩니다. 자기 전에 제가 하나 또 보여드릴 게 있어가지고 영상을 켰습니다. 제가 엊그제 여기 이 에어컨 수리했다 했죠. 이 수리는 제가 작년에도 영상을 올렸었는데, 일반 우리 화물차 관련된 무시동 에어컨 히터 수리한 데는 좀 차량에 대한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가격이 엄청 비싸요. 그리고 실외기도 단종됐기 때문에 통째로 다 바꿔야 한다는 거예요. 그래가지고 그 요즘에 순고 있죠, 순고. 순고에 전해가지고 에어컨 수리 가능한 차량인데, 화물차에 있는 에어컨인데 수리 가능한 사람이 계약하니까 있더라고요. 그래가지고 작년에 알게 된 분인데, 그분은 DW 공조라고 이제 가정용 에어컨 이렇게 수리하는 전문 하시는 분인데, 그분을 알게 돼가지고 그 에어컨 고장날 때마다 그분한테 수리했는데 수리도 깔끔하게 잘해주시고, 우리 화물차 전용 그 무시동 에어컨 수리하시는 분은 훨씬 저렴하게 수리해주시더라고요. 그리고 지금처럼 완전 막 덥지는 않지만 좀 차에서 자기는 좀 깜깜하다 그럴 때는 에어컨 좀 무시동 에어컨 켜기 좀 애매하다 그럴 때 제가 쓰기 위해서, 여기 보십니까? 여기 고리가 있는 선풍기를 제가 샀어요. 여기 배터리가 내장돼 가지고 한 1단으로 이렇게 틀어놓으면 한 8-9시간 정도 가더라고요. 그래가지고 여기 다이소에서 여기 부착형 여기 고리 이거 사가지고 붙여가지고 요거 틀고 잡니다, 요거. 예. 밤에 좀 깜깜할 때는 에어컨 틀기 애매하고 뭐 전기 먹고 이러니까 그냥 이거 배터리 충전해가지고 요거 틀고, 잠을 취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뭐 이거 아시는 분도 있을지 모르지만 하여튼 그냥 소개해드리려고 이 야심한 밤 12시 40분에, 예, 영상을 켜봤네요. 하여튼 요거 보시죠. 선풍기인데 각도 조절되고 뭐 여기 고리가 있어가지고 걸어서 사용하기 좋더라고요. 그래서 잘 때 이렇게 틀어놓고 자면 자는 방향으로 침대 방향으로 해서 좀 선선하게 좀 깝깝하지 않은 상태에서 잠을 잘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자, 아무튼 저는 내일 아침 8시 반 정도에 일어나도 될 것 같아요. 9시 반에 그 하차하기 때문에 아무튼 한 8시쯤에 일어나서 양치하고 좀 서부작 움직여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내일 아침에 뵐게요. Let's get it. 화장실에서 치카치카하고 세수 좀 하고 휴게소 한 바퀴 좀 걷다가 화장실도 좀 가고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. 아직 시간이 좀 많이 남았어요. 예. 7시 37분 아직 1시간 정도가 여유가 남았기 때문에 좀 휴게소에서 좀 시간을 보내다가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잠이 들겠습니다. 근데 잠은 깼는데 완전히 들겠네. 희한하네 이거. 여기 나가는 데가 있네. 시간이 많이 나와가지고 여기 아침 산책 중입니다. 예. 이런 생각
뭔 산책이고 한 사람이 있을 수 있는데, 아. 최근에 꽃을 하면서 열심히 막 땀도 많이 흘리고 일을 했는데, 아, 살이 안 빠져가지고, 살을 좀 빼야겠다라는, 생각을 해가지고, 최근에 제 사진을 봤어요. 제 사진을. 사진을 봤는데, 너무 뚱뚱한 거예요. 그래가지고, 아, 살을 좀 빼야겠다 싶어가지고, 아침에 좀 일찍 일어나서 또 움직이고, 뭐, 과격한 운동은 아니지만, 좀 일어나서 이렇게 좀 움직여주고, 예. 좀 하다가 일을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. 네. 그래서 지금 산책 중입니다. 예. 근데 거미줄이 겁나 많네요. 아, 무슨 거미줄이 많네. 사람이 안 다니는 곳인가 본데, 아. 자, 아무튼, 이렇게 산책, 솔직히 처음입니다, 처음. 예. 첫 산책입니다. 어제부터 마음 먹었거든요. 그래가지고. 살도 좀 빼고 좀 건강도 계속 움직여야 될 것 같아요. 우리 화물차 기사들이 이 움직임이 생각보다 많이 없거든요. 생각보다 많이 없기 때문에 좀 시간 날 때마다 조금씩 움직여줘야 될 것 같습니다. 예, 아무튼 이렇게 한 바퀴 산책 한 바퀴 싹 하고 그리고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Let's get it. 자, 휴게소 운동, 아침 운동 마무리하고 다시 휴게소로 복귀하겠습니다. 저기 휴게소가 어디고 저 맞나? 예. 휴게소 밖으로 나오는 길이 있어가지고 나와가지고 이렇게 산책하다가 운동기구 있어서 잠깐 운동하고 이제 다시 휴게소로 복귀합니다. 예. Let's get. 하차 시작하고 있는데, 아, 이 골목에서 하차하니까 하차가 영 상그럽습니다. 예. 이거 내리고 또 차 또 뒤로 또 빼줘야 된다. 아, 장난. 저기 엘리베이터에 올리고 내리고 올리고 내리고 시간 생각보다 좀 걸릴 것 같네요. 아무튼 또 짐 내리고 저는 또 이제 오늘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. 내일 수요일인데 내일 원래는 꽃을 짚고 올라간 날인데 꽃 물량이 확 줄어가지고 내일 또 꽃이 있을런지는 모르겠습니다. 일단은 만약에 꽃이 있으면 오늘 집에 가서 쉬고 없으면 뭐 무당까지 시내벌 하다가 저녁에 또 짐 싣고 올라가야 될 것 같습니다. 일단은 상황 봤을 때 오사케도 하겠습니다. 지금까지 상황이 없으면 안 되는 거고 렛츠 기릿.